취향이 독특하군. 왜 하필 이런 곳으로 오라고 한 거지? 자네 예술 좋아하지 않나? 마음에 들지 않나? 위처와 미적 감각이라. 재밌는 조합이네. 어쨌든 만났으니 나에게 줄 것이 있겠지. 네 세 번째 소원이다. 이게 그 장미라는 걸 어찌 알지? 한 시간 전 옥센프루트 장터에서 사왔을지도 모르지 않나. 다시 자세히 봐. 이리스한테 받았다. 그게 그녀를 이 세상에 묶어놓고 있었지. 뭐? 내 생각엔 이리스는 자네를 사랑했던 것 같아. 이게 그 징표고. 날 사랑했다고? 그런 일을 겪고도? 이리스,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뭐지? 마치 뜨거운 쇠가 내 가슴을 뚫는 것 같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들 잘 와 계시는군요. 폰 에버, 느낌이 어떠신가요?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셨나요? 오딘,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신의 영혼이죠. 계약 내용을 잊은 모양이군. 내 영혼을 가져가려면 넌 세계의 소원을 이뤄주고 우리가 달 위에 함께 서야 하지요. 자, 이제 보시죠. 뭐? 아니야. 우리 계약은 다른 적 있잖아. 저기! 이건 달이! 당신이 원한 걸 드렸습니다. 이곳 달 위에서 우리의 계약은 완성됐죠. 이 개짓이! 날 속였어! 전 속이지 않습니다. 잠깐. 끼어들지 마세요. 방해하는 자를 제가 어찌하는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내가 너에게 소원을 빌겠다. 이자를 놓아줘. 빚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자를 보내줘. 그 빚도 내가 지겠다. 당신 영혼을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 내 영혼을 걸고 게임하지. 지면 나와 올지어드의 영혼을 주겠다. 이기면 우린 자유고. 당신이랑 무슨 게임을 하겠습니까? 퀘트? 모르지. 도전할 거리를 두고 내기를 해도 좋고. 내가 불가능한 일을 곧잘 해내지 않나. 해보자고. 좋아요. 대신 제 방식대로 하죠. 어떻게 된 거지? 게임을 하자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수수께끼를 내죠. 풀면 당신과 올지어드 모두 자유입니다. 풀지 못하면? 그럼 우리 셋이서 신나게 달리는 거죠. 당신이 제안한 거잖아요. 그래, 수수께끼를 내봐. 저는 사람과 모든 것에 엮여 있답니다. 하지만 일부는 절 피하고 경멸하죠. 당신이 미칠 때까지 절 쓰다듬고 유혹하세요. 그 무엇도 절 해하고 고통 줄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은 즐거움을 얻고 노인들은 두려워하지요. 아름다운 아가씨는 기쁨에 빙글돕니다. 우세요. 전 흐느낄 테니. 하품하세요. 전 잠들 테니. 웃어요. 제가 미소 짓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맞춰야죠. 전 뭘까요? 넌 질 거야. 어디 두고 보지요, 친구.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절 찾으셔야 합니다. 준비됐나요? 시작하죠. 여긴 대체 뭐지? 마음에 드세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기억하세요. 시간이 되기 전에 절 찾으셔야 합니다. 괴물 얘기는 없었잖아. 여긴 제 규칙을 따르는 제 세계입니다. 울면 흐느끼고 하품하면 자고 웃으면 미소 짓는다라. 내 행동을 따라하는 건가? 혹시 메아리? 메아리? 아니죠. 메아리를 유혹할 수는 없죠. 아이들은 즐거움을 얻고 노인들은 두려워하지요. 아름다운 아가씨는 기쁨에 빙글돕니다. 우세요. 전 흐느낄 테니. 하품하세요. 전 잠들 테니. 웃어요. 제가 미소 짓습니다. 젠장. 대체 뭐야? 기다려. 이런 거 해줬다니 웃을군요. 왜 그래? 겁먹었나? 검이 대체 뭐길래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걸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채 울부짖는 바람과 빗속을 거리는군요. 지금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네요.
아이들은 즐겁고 노인들은 두려워하고 아가씨는 빙글돈다. 젊은이들은 그네를 좋아해 나이든 사람에겐 위험하고. 하, 다른 구절과는 맞지 않아. 저는 사람과 모든 것에 엮여 있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절 피하고 경멸하죠. 당신이 미칠 때까지 절 쓰다듬고 유혹하세요. 아, 이럴 수가. 실력 형편없군. 아, 대체 뭘까? 포기해도 줄 수는 넘겨봐. 보아하니 당신은 절대 못 찾을 것 같군요. 가족묘지라. 모든 것에 엮여있지만 일부는 피하고 경멸한다. 가족일 수도. 다른 부분들과는 안 맞아. 수수께끼가 뭐였지? 저는 사람과 모든 것에 엮여있답니다. 하지만 일부는 절 피하고 경멸하죠. 당신이 미칠 때까지 절 쓰다듬고 유혹하세요. 그 무엇도 절 해한 거울. 여기 숨어있나? 설마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전엔 물이 차 있었어. 다시 채울 방법이 있을지도. 이 벽 뒤에 물이 흐르고 있어. 벽을 부수면 물이 흘러내려올 거야. 어때? 좀 괜찮은가? 그래, 고마워. 와인을 마시니 좀 낫네. 그 와인을 마시면 시체도 벌떡 일어날걸. 특등급 빈티지 와인이네. 그거 하나, 마침내 맛이 느껴져. 그 기쁨이. 그럼 말해주겠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낙인이 사라졌군. 그건 좋은 뜻이겠지? 오딤은 날 가지고 놀 생각이었어.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만들어놨었지. 날 얕본 것 같더군. 네가 시킨 불가능한 일들도 해냈는데. 난 내 목숨을 지킬 생각뿐이었네. 그러다가 자네를 위험에 빠뜨렸지. 용서해주게. 하...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는 안전해. 그리고 자유야. 고맙네. 막상 자유를 얻으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군. 미러가 모든 걸 앗아갔어.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 모든 걸. 아니, 심장은 돌려받았잖아. 상처뿐인 승리군. 이제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느껴져. 심장을 돌려받았지만 그 안에 남은 건 비통함과 슬픔, 패배감뿐이네. 내 삶은 폐허야.
더 힘든 상황도 이겨냈잖아. 넌 괜찮을 거야. 충실한 동료들도 있고,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아니, 계속 예전처럼 살 수는 없어. 그럼 어쩌게? 모르겠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내 손으로 내 운명을 만들 거야. 이번에는 진짜 삶을 살 수 있도록. 괜찮은 계획이네. 자네가 해준 일 절대 잊지 않겠네. 자네에게 줄 것이 있어. 받을 수 없어. 자네가 받아주게. 이 검은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온 거야. 다른 걸 모두 잃었을 때도 이것만은 곁을 지켰네. 내겐 정말 큰 의미야. 그렇다면 더욱 받을 수 없지. 내 성의를 받아주게나. 이건 내 새 인생의 시작점일세. 이 검이 자네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고맙네. 아! 미안. 아니, 괜찮네. 다시 한번 고마워, 게롤트. 네 앞에 행운이 있길. 행운이 따르길.